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나요? 시작할까요? 저희가 공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뭐 이렇게 후대에 막힌 일이라는 게 서서 나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셨다가 뭐라 하셔도 되고 괜찮죠? 네. 오늘 공연을 어떻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실 때 김원석 가씨 노래라고 알고 오셨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가을에 들으셨죠? 일단 노래부터 한 곡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은 사실 뭘로 준비했나요? 서른쯤은 서른쯤 아니 저 때문에 좀 서른쯤 여러분 박수 한번 두 하늘 멀어져 간
하시길래 머리 심취해서 제가 볶음 다 봅니다. 그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선우 씨가 어떤 얘기 했냐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배 가수들이 많은 가게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하고 있는 건가, 다른 착각에 도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쯤 버스 나가고 이제 버스킹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김광석 씨 노래를 한번 부르다가 그게 이제 경기였어요. 노래를 김광석 씨 노래를 생각해서 부르다가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포크 음악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이 이게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데 고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수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 뭘로 할까요? 두 번째 곡은 생각이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군대에서는 트로트를 부르지 않나요? 군대에서 이 노래 불러서 지금 노래 불러서 휴가증을 한 4장 정도까지 받아봤습니다. 정작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에 저희 가족도 없고 그래서 나가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어서 휴가증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그때 상황만 피면 또 한국에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다 왔어요. 잠시 안 계시고 잠시 그 기간만 그럴 줄 알고 나가야 그런 것 같아요. 서른 쯤에는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이유는 딱 서른 되던 해에 제가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그때 그 콘서트 제목이 서른 쯤에였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공연 10분 전까지 사람이 없었어요. 공연장에 밖에도 없고 그래서 정말 긴장하고 있었는데 공연 시작했을 때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2회 공연에 800명 정도 250석 또 안 되는 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저희 후배들이 장난친다고 입구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 공연 하고 나서 서른쯤에를 불렀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이 돼서 서른쯤에 부르니까 또 다른 느낌. 말씀드렸지만 너무 책받기 도졌다는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버스킹도 알게 되고 버스킹을 알게 되면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 다시 알게 되고 그 요즘은 이런 공연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저는 뜬금없이 군대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 저희 와이프가 있지만 집사람 그때는 서로 남당일 때 묻어보실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어디 계세요? 집사람 여기요. 아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참 있다 만났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솔직히 집사람한테는 아직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군대 있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입영 되니까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입영 일말성초라고 그러죠. 그렇죠? 입영 마르봉이나 상병 초대 보통 그러다가 한 50대부터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그냥 이렇게 많이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겁니다.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가가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찾을